깨끗한 목소리로 들려주는 사랑의 마음, 서방님의 주인공 진정아 씨입니다. 계속해서 대한민국에서 노래 잘한다는 분들이 본선에 올라온 다음 참가자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만나볼 참가자는 벌써 참가 번호 7번입니다. 7번. 파워 넘치는 가창력이 필살기라고 해서 그런지 네. 참가곡도 인순이의 난 괜찮아요. 부산에서 온 네. 최지혜 씨입니다. 여러분 박수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온 참가 번호 7번 최지혜입니다. 제가 오늘 부를 노래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정도로 아주 유명한 곡인데요. 아시는 분들은 제 무대 같이 즐겨주시고 환호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이팅! 지도를 가 그대의 사랑같이 사랑 원하지 않아
기사로 영화처럼 변치 않을 수 없다면 대구에서 온 김은형입니다. 이렇게 큰 무대에 서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내 무대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즐기면서 힘내겠습니다. 화이팅! 참가번호 8번입니다. 대구 아가씨 김은형씨. 참가곡은 장윤정의 추혼.
지켜보네요. 안녕하세요. 참가번호 9번 진주에서 온 김민섭입니다. 저의 감미로운 목소리로 여러분들의 귀를 호강시켜드리겠습니다. 기대하세요. 참가번호 9번입니다. 진주에서 온 건실한 직장인 김민섭 씨입니다. 참가곡은 신유의 잠자는 하만의 대표적인 신인 가수 등용문, 제11회 하만 천여배사공 전국가요제 500년 알아가야의 찬란한
문화유적 숨결을 함께 느끼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가수의 꿈을 안고 살아온 전국 각지의 실력 있는 분들이 치열한 예선을 거쳐서 이 자리까지 올라오게 됐는데요. 그 열정과 최선을 다하는 모습만 봐도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동인 것 같아요. 지금 향기 씨랑 저랑 밑에서 네. 향기 씨가 노래 너무 잘한다고 계속 칭찬을 하는 거예요. 네, 노래 너무 잘하시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이렇게 천혜배사공 전국가요제 참가자들은 실력이 뛰어나냐고 칭찬을 많이 할 정도로 네. 실력 있는 후보자들을 만나보고 있는데 네. 자 여기서 선배 가수의 축하 무대를 좀 들어볼까요? 네, 이분은요. 이분의 동영상이 오르기만 하면 100만 뷰가 넘습니다. 정말? 네, 원조 꽃미남 가수예요. 천리 먼 길을 걸쳐서 여심을 사로잡아 흔들었던 박우철 씨의 무대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대한민국 네. 노래 잘하는 정말 많은 분들이 예선을 거쳐서 본선에 올라왔습니다. 네. 12팀의 참가자가 노래를 부르는데 이제 3팀 남겨두었어요. 네, 벌써 참가 번호 10번입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네. 감성 넘치는 발라드 국상연의 천년애로 도전하는 부산 사나이 김태규 씨입니다. 여러분 박수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온 참가 번호 10번 김태규입니다. 제가 부른 곡목은 국상연의 천년애라는 곡인데요. 네, 가슴에 손을 담아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관객들의 마음을 움직여 보겠습니다. 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이팅!
떠나가는 너에게 사랑한단 말조차 너무 힘이 들어서 가지 말라고 떠나가지 말라고 그대를 잡고 애원하고 싶지만 눈꽃처럼 사라지는 나를 보면서 말라고 그대를 잡고 애원하고 싶지만 눈꽃처럼 사라지는 나를 보면서 출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본선에 오른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후회 없는 무대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참가번호 11번 풍부한 성량으로 도전합니다. 박지희씨 참가곡은 BMK의 물들어
안녕하세요. 참가번호 12번 고승에서 온 김기근입니다. 중년의 문턱에서 이렇게 좋은 추억거리가 생겨서 정말 기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도전! 제11회 하만 처녀배싸공 전국가요제 12팀의 참가자들의 노래를 모두 다 들어봤습니다. 오늘 네. 가장 힘든 시간이 이제 될 분들이 바로 이 심사위원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정말 노래 잘하네요. 네, 그리고 경연을 펼친 참가자들은요. 네. 저희는 잘한다고 들었지만 본인 나름대로 또 약간의 아쉬움이 있을 네. 수 있는 무대겠지만 또 하나의 도약의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멋진 무대를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가장 멋진 시간을 보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들도 과연 누가 대상이 받을 것인지 한번 같이 심사를 이렇게 하면서 기다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심사가 집계되는 동안 축하 무대를 좀 만나볼까요? 네, 네, 이분의 무대 정말 기대됩니다. 카리스마부터 남다르신 분이세요.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는 그냥 이분의 노래를 딱 보고 있으면 네. 입이 안 다물어져요. 네. 그냥 얼음이 된 것 같아요. 네. 아, 정말 최고의 멋진 가수입니다. 네, 여러분 매혹적인 카리스마 정순아 씨의 무대입니다. 안녕하세요. 다 같이 소리라. 여기 눈부시의 거리 그대를 처음 만난 곳 우리 들은 오늘 밤도 함께 있네 여기 눈부시의 거리
놓지 말자. 이 거리에 불빛처럼 타오르는 사랑을 잊지 말자. 그대여
인기상은 과연 어떤 분이 받을 것인지 시상해 주실 분은요? 네, 인기상 시상은요 처녀뱃사공 보존회 회장님이신 홍순기 회장님께서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나오실 때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70일에 하만 처녀뱃사공 전국가요제 바로 인기상입니다. 인기상은 백동용! 축하드리겠습니다. 참가번호 6번이죠. 세월 도둑을 부른 백동용 씨입니다. 인기상 백동용. 네, 상패와 트로피 전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 이번에 이제 장려상입니다. 장려상 어떤 분이 시상을 해주십니까? 네, 장려상 시상은요 네. 하만 예총 회장님이신 이강섭 회장님께서 시상해주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올라오실 때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참가번호 10번 천년애를 부른 김태균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장려상 김태균.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상금 그리고 상장 트로피 전달이 있겠습니다. 네, 함께 사진 촬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동상입니다. 동상 시상은 어떤 분이 해주십니까? 네, 동상 시상은 네.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 총연합회 하만지회 명예회장님이신 안상권님께서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동상을 발표해드립니다. 아, 뛰어난 가창력을 선보였던 분입니다. 참가번호 2번 사랑했어요를 부른 신광섭.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동상 네,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금과 상장 트로피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네, 기념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아, 동상에 이어서 이번에는 은상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은상은 어떤 분이 시상을 해 주십니까? 네, 은상 시상은 처녀뱃사공 노래를 부른 고 황정자 선생님의 아드님 김민수 씨께서 나오셔서 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은상. 아, 은상은 참가번호 11번 물들어를 부른 박지혜.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물들어를 힘차게 가창 불러준 박지희 씨입니다. 네, 상금과 상장 그리고 트로피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앞에 보고 사진 한 장 찍을까요? 예. 네. 자, 아. 하나, 둘, 셋. 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금상 대상 두 팀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금상 어떤 분께서 시상을 해주십니까? 네, 금상 시상은 하만군의회 의장님이신 김주석님께서 시상해주시고 가수 인증서는 하만 지회장님이신 박용수 지회장님께서 전달해주시겠습니다. 자, 금상 발표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누가 금상의 영광을 차지할까요? 참가번호 4번 니에나이를 부른 이지연 김혜은.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오늘 듀엣으로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상금 그리고 상장 트로피 가수 인증서 전달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지금은 너무 행복해서 그냥 웃음이 멈추질 않네요. 예, 축하드립니다. 자, 가수 인증서까지 받으셨습니다. 우리... 하만 우리 처녀뱃사공 네. 전국가요제 이제 영예의 대상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자, 대상은 어떤 분께서 시상을 해주십니까? 네, 대상 시상은요 하만 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이힐석님께서 해주시고요. 가수 인증서는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 총연합회 이사장님이신 석현 이사장님께서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 오늘의 대상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자, 영예의 대상은 참가번호 5번 김순현. 네, 참가번호 5번 김순현 씨가 오늘 대상을 시상했습니다.
대상. 자,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상장, 대상, 김수년. 기악께서는 제11회 하만천녀뱃사공 전국가요제 신인가수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가창력으로 입상하였기에 상장과 상금을 드립니다. 하만군 아라제 위원장 이일석, 그리고 사단법인 한국연예인예술총연합회 하만지회장 박용수 축하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대상은요, 상금 500만원과 상장, 트로피, 그리고 가수 인증서가 전달됩니다. 네, 가수 인증서는 석현 이사장님께서 전달하시겠습니다. 자, 사진 촬영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자, 하만의 대표적인 축제제 우리 아람문화제 축제 속에서 함께 진행됐던 하만 우리 천여뱃사공 전국가요제. 아, 오늘 정말 또 영광의 주인공들을 만날 수 있었던 행복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 되어 행복한 희망도시 하만의 좋은 기운처럼요, 우리 가요 발전도 희망찬 내일을 맞이하길 바라면서 다음 해를 저희는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상을 받은 우리 김현순 씨의 꽃밭에서 노래 청해 들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매년 늘 사랑해 주시는 천여뱃사공 전국가요제를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는 조영구, 저는 향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